저는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엄마가 구원파를 다니셔가지고 같이 그 구원파에 있었는데 큰 교회가 아니라서 아니고 소모임에 그 참석했었는데 그 소모임에 김교홍 삼촌도 같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김교홍 삼촌이 먼저 이제 대구교회로 오시면서 엄마가 따라오시고 저도 이제 대구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대구교회 이제 구원파에 다닐 때그 소모임이었으니까 뭐 따로 목사님 없고 그 이용환 목사였나 그 테이프를 이제 비디오 테이프를 보면서 그 구원을 받으려면 제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 제사함을 받지 못하면 이제 그안 된다, 큰일 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마음은 급해지니까 그 이제 재미없 저그 당시에 뭐 초등학생, 중학생이었으니까 재미도 없는 그 비디오 테이프를 보면서 재미는 없는데 들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으니까 재미도 없는 그 비디오 테이프를 보면서 그냥 마음만 조급해지고 들리지는 않고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됐었습니다. 네, 엄마 주위에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한테 죄사함 물어보면은 다 받았다 하시고 엄마한테도 물어보면은 죄사함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 그 이제 예수님이 나를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그 지금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거를 이제 믿으면 죄가 사해진다 이렇게 머릿속으로는 알겠는데 알겠는데 죄사함 받았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느낌이고 어떻게 알아야 되는지 이제 그냥 혼란스럽고 그냥 좌절한 마음만 계속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은 그냥 흘러가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갔는데 제가 처음에 금호공대 전자공학부를 갔었는데 이제 다시 갔다가 다시 공부를 해가지고 더 좋은 과로 가기 위해서 반수를 했는데 제가 성적이 그만큼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엄마가 이제 민재 삼촌한테 물어보시고 간호학과가 이제 전망이 좋다 그러셔가지고 그냥 성적에 맞춰가지고 간호학과를 갔거든요. 그 성적에 맞춰서 간호학과를 갔는데 제가 뭐그 당시에 꿈이 그렇게 확실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연하게 전망 좋다는 말에 간호학과를 갔는데 전 간호학과는 갔지만 제 마음속에서 남자가 무슨 간호학과냐고 갔지만 제가 저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그냥 좌절하는 마음이 너무 컸거든요. 그냥 가서 이제 적응 못하고 마음도 안 가는 상태에서 공부도 하니까 성적도 그만큼 안 나오고 나중에 이제 취업할 때 되니까 그 좋은 원래 간호학과는 이제 고등학생들은 공부하다가 이제 좋은 대학을 가듯이 간호사들도 이제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 병원을 가야지 이제 이게 성공한 간호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성적이 이제 안 나오니까 제가 갈수 있는 좋은 그 병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로컬이나 아니면 뭐 적당한 쪽으로 이제 간호학과를 갔어야 간 이제 간호사로 그렇게 일을 했어야 되는데 마침 그 교수님이 연락이 와가지고 졸업할 때 이제 교정직이 있다 이제 그래가지고 그래 교정직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냥 진짜 턱걸이로 이제 성적이 합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필기 시험은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기 시험을 통과하고 이제 실기 이제 체력이랑 이런 거를 시험 보는데 저 혼자 나름대로 이제 준비해가지고 준비를 했었는데 제가 좀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놓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이제 교회를 부모님이랑 오셨다가 근태 형을 만나가지고 이제 근태 형이 그때 교정직에 있었으니까요. 근태 형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이렇게 준비해야 되고 꼭 학력을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래가지고 제가 다른 거는 다 이제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학력을 해보니까 잘안 나오는 거예요. 통과할 만큼의 학력이.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준비를 다시 해서 다행히 그 학력 통과를 했었는데 그걸 안 물어봤었으면은 그
통과를 못했을 텐데 그 감사하게도 이제 통해가지고 이렇게 턱걸이로 이제 그 가게 됐고 이제 성적도 이제 턱걸이로 갔으니까 제가 뒤에서 3등이라서 고민 없이 이제 청송으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청송으로 가고 나니까 거리가 이제 멀리 있으니까 되게 교회에 대한 가난함이 되게 커지더라고요. 그냥 그 대구 쪽에 있을 때는 거리도 가깝고 교회가 가까웠는데도 마음도 떠 있고 이제 그래서 교회도 잘안 나가고 그 환수남처럼 맨날 오실 때마다 그냥 뭔가 그냥 미안하 저 혼자를 보러 이제 오시니까 아 그냥 몇번 이제 보다가 삼촌 일이 있다고 계속 그냥 안 보고 이래서 결국 그랬었는데 그 혼자 청송에 이제 가 있다 보니까 너무 가난한 마음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스카이프도 이제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때도 그냥 제 말씀은 없으니까 간증할 때도 그냥 아 그냥 저는 들리는 구절 한두 구절만 아이 말씀이 그냥 들려서 좋았다 이렇게만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교회 불길이 불기 시작하고 이제 뭐 진이삼촌, 손재삼촌, 그다음 병희삼촌 이제 말씀 쭉 하시는데 말씀은 좋은 것 같은데 제가 이게 말씀은 좋고 그냥 들으면 좋긴 한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뭐 너무 쉬운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듣기에는 너무 어렵거든요. 그 중간에 이제 순재삼촌이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어느 형제가 이제 전화가 왔는데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를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게 진짜 딱제 얘기였어요. 전혀 내가 뭘 모르겠는지를 모르겠고 내가 전화를 하더라도 뭘 어떤 거를 물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네, 매번 이제 그래 할 때마다 이제 자매한테도 이제 아 나는 듣고 있는데 뭐 말씀을 모르겠다고 하나도 안 들린다고 아 듣고 있는데 아 뭐지 아 너무 안 들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주말에 그 이제 은유 데리고 구미 집에 갔다가 이제 은유는 이제 아빠 봐주시고 그 말씀을 듣다가 엄마랑 이제 교제를 하게 됐는데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얘기하시는데 그 십자가에서 그냥 죽은 예수랑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랑 제가 구분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갈라주시는데 저도 거기서 들렸던 게그 모든 가능성이 끝났다. 이게 저한테 딱 듣고 나니까 이게 아 이게 거기서 이제 저도 갈라졌습니다. 아 이제 십자가에서 그 죽은 예수는 모든 가능성이 끝난 자리다. 그 모든 가능성이 끝났으니까 이제 사람 어, 그 그게 모든 가능성이 끝났다고 하니까 이제 그 진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아, 그 자리가 모든 가능성이 끝난 자리. 내려올 수 있지만 그 나를 위해서 내려오지 않은 신인 예수가 아니라 그냥 달아놓으니까 죽은 예수. 달아놓으니까 내려오지 못하고 달려서 죽은 예수. 이제 신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닌 사람으로 이제 확실하게 보이니까 그때부터 이제 나랑 똑같구나. 아, 나도 이제 포함되는구나. 이게 딱 알아졌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라고 꼭 표현을 해야 되는구나. 아, 이게 정말 이제 이게 차이가 있구나. 이걸 꼭 표현해야 되는 말이구나. 목사님, 그래서 이 표현을 계속 하시는구나. 이거를 그때 알아줬고. 이제 거기 이제 사탄이 그때 숨어 있다고 하셨는데, 아, 요 자리에 이제 숨어 있구나. 이게 딱 알아줬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아, 정말 그래 알아줘가지고 그때 숨모임에 이렇게 간증을 했는데, 그냥 이게 차이는 알아졌는데, 이게 알아진 걸로 그냥 끝난 게 아니라가지고, 아, 그냥 그렇게 간증을 했는데 이제 그다음날 이제 진희 삼촌한테 통화를 한번 해봐야겠다 이러면서 제가 그렇게 간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다음날에 이제 진희 삼촌한테 다시 전화를 그냥 밤에 전화를 했나 하여튼 전화를 했는데 삼촌한테 그냥 이제 아 이제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는 알겠는데 이게 전부인가? 이게 전부인가가 아니면은 제가 뭘더 알아야 되고 아, 뭘더 해야 될것 같은 느낌이 계속 있었어요. 그냥 제 앞전에 계속 해왔던 게 이제 그렇게 알아야 돼 계속 들어야 되고 뭐 뭔가 이제 계속 알아 뭔가 더 해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 이걸로 끝인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친삼촌한테 전화를 했었는데 삼촌이 이제 전화를 받으시고 이제 자기 간증을 이제 쭉 하시는데 그게 그전에는 그냥 아 삼촌 그냥 또 했던 얘기 또 하시는 느낌이었었는데 그전 근데 그 얘기 들으면서 이게 뭔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이제 차분히 정리가 되고 그 간증에 저 동참이 되면서 이제 그 삼촌이 하시는 간증이 또제 얘기가 되고 그때 좀 초창기 아 그때 이제 토요일에 이제 말씀하시는 게 누가 이제 삼촌이 이제 말씀하시게 될줄 누가 알았냐면서 이 자리에 있다 보니까 이제 쓰신다고 쓰시게 되게 너무 신기하고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아 그냥 이 자리에 있기만 하면 이렇게 쓰시는구나 이게 알아주시고 나도 이제 이 자리에 있으면은 이제 하나님이 쓰시겠구나 이거를 다 알게 되니까 그냥 되게 막 행복한 감정이 들고 아 그냥 너무 행복해지고 그 얘기가 너무 복되게 들려가지고 그 기대가 너무 되는 거였어 그냥 이렇게 마음은 되게 가벼워지고 그랬는데 아 이게 또 그냥 이게 맞는 이제 가벼워져 있는데 이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는지 그냥 이제 이게 너무 쉬운 얘기니까 그냥 이게 계속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게 너무 쉬운 얘기니까 이게 진짜 다른 사람한테 계속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고 이랬는데 그때 마침 또한 수요일인가 바로 또 영래 형이 또 저한테 찾아왔었거든요. 그 조영래 형제. 그때 영래 형이 앞전에 계속 막 제가 들리기 전에 와가지고 그 전에 막 이제 같이 저도 육아휴직을 했었고 영래 형도 이번에 육아휴직을 하고 있어가지고 둘이 뭐 만나서 이제 육아휴직에 대한 힘듦 뭐 자매가 뭐 간섭하고 뭐 애기 키우기 힘들고 왜지 이런 얘기 나누려고 했는데 영래 형 와가지고 둘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십자가 복음 얘기만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냥 한 6시 반쯤에 만나가지고 한 10시쯤에 영래 형이 갔는데 그때 밖에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냥 추운데 그냥 걸어 다니면서 그냥 십자가 얘기 계속 십자가 복음 얘기만 하면서 아형 이게 맞아요? 아 이게 저는 이렇게 들렸는데 그러니까 영영이 아 맞다 이러면서 그래 그 나도 똑같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확인을 시켜주고 이러니까 아 이게 정말 교제하는데 나누면 나눌수록 정말 더 기쁘고 돌아다니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추운데 그냥 추운 줄 모르고 그냥 계속 돌아다니면서 아 그냥 정말 신기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냥 아, 그러면서 이제 이게 서로 나누면 나눌수록 이게 확실해지는 경험을 했었고 아 이게 아, 이제 이게 좀더 분명해지고 명확해지니까 그 목사님 10월 3일 아, 개천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라고 호남이 누나가 얘기를 해줘서 다시 들어보니까 이제 그전에는 목사님 말씀이 그냥 계속 했던 얘기 또 하시는 것 같고 그냥 안 들리고 그랬었는데 이 말씀이 들리고 나니까 목사님 그 말씀이 진짜 내 얘기로 딱 들리고 너무 진짜 재밌는 걸 듣다 보니까 아 그냥 아 목사님 이 얘기를 하시는구나 아, 이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구나. 이제 이 자리에 딱 그냥 딱 있기만 하니까 아 목사님이 아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다제 얘기가 되고 아 이제 다른 사람들 간증도 하시는데 이 자리에서 보니까 아 그냥 다 동참이 되고 아 이래서 이 자리에 내가 다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된다고 얘기를 하셨구나. 이런 게 알아지고 아, 이제
하여튼 이 자리가 너무 알아줘서 감사하고, 아, 너무 짧긴 짧네요. 이제 다른 지체들이 이제 이 십자가의 자리를 먼저 선포해 주시고, 먼저 선포해 주시고 얘기하시니까 그냥 따라가서 이제 따라가기만 하니까 저도 이제 들렸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제 제 눈이 뜨여져 가지고 이제 이 자리로 인도되어져 가지고 저도 이제 이런 말씀이 저한테서 나오 저도 간증이 진짜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아마 보면 놀랄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간증을 진짜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라도 간증이 나온다는 게저 스스로도 좀 되게 신기하고, 진짜 이렇게 전할 복음이 생겼다는 게, 아, 이런 거구나. 그냥 이런 거구나 싶고, 하여튼. 아, 이 자리로 인도되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무 짧.